Times. 네, 마이클 란도 시그니처입니다. 네, 아 커스텀 샵 중에서 이 모델을 꿈꾸거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퍼지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란도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기타리스트. 네. 뭐 스튜디오 기타리스트 중에서는 뭐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 중 한 명이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닌 그런 기타리스트고요. 58년생이니까 이제 벌써 58 개티시네요. 나이가 이제 벌써 야 지금 60대 중반. 네. 근데 지금 이 외모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할아버지. 많이 지금 정말 할아버지. 50, 11, 12, 13. 한국 나이로는 이제 66세. 네, 뭐 네. 최근에 이제 머리를 다 미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도 그 스튜디오에만 박혀 있어서가지고 햇빛을 못 봐가지고 사람 많이 늙었어요. 아니 원래 햇빛을 많이 보면 더 늙는데 광노화가 제일 노화가 심한데. 맞아요. 네. 그 심하게 무슨 트럭 운전사나 이렇게 많이 보면 많이 늙는데. 네. 걔도 조금씩은 봐줘야죠. 하루에 한 비타민 D 합성이 예, 될 정도로는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봤다. 한두 시간은 나가야죠. 그렇죠. 그 정도도 네. 안 하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뭐 워낙에 이제 유명한 세션 곡들을 많이 남겨놓으신 진짜 전설의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란도 나올 때마다 그 란도의 어떤 위대함에 대해서 늘 항상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오늘은 은총 씨가 또 란도 스타일의 그런 연주를 조금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들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란도 스타일은 아니고 사실 네, 란도가 친 거. 란도가 친 거죠. 왜냐하면 란도 형님이 친 스타일대로 치려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 기타 컨트롤, 그 오른손이 멈추지 않는 이 톤 셀렉터 볼륨 왜 만들까요? 뭘 계속 한음 치고 바꾸고 한음 치고 바꾸고. 그러니까 그 어떤 기타 솔로가 시작되고 이제 끝날 때까지 이 빌드업에서 이걸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정말 대가에 정말 너무 디테일하죠. 계속 뭘 해. 네. 약간 프로 게이머 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뭐 그래서 지금 뭐 외국에서는 뭐 그런 말도 해요. 뭐 지미 핸드릭스가 백인으로 환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붙일 정도로 마이클 란도한테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션에 활동했던 거는 누가 들어도 세계 정말 팝의 그냥 정석 같은 건데 솔로 연주실 때는 지미 핸드릭스 같은 백인 지미 핸드릭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환생했다고 치기에는 이제 그 사망식이랑 출생식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겹쳐요. 맞아요. 란도는 원래 그 뭐 란도대로 살다가 그 이제 지미 핸드릭스가 중간에 빙의한 것이 아닌가. 아, 그렇죠. 뭐 이렇게 봐야지. 네. 뭐 환생이라고 하기에는 겹쳐가지고 애매합니다. 네, 자 오늘 하기 전에 예전에 했었던 란도 모델도 먼저 살펴보면요. 2018년도. 네, 일단 문서가 있는 건 2018년도까지니까. 네, 2018년도에 1968 스트라토캐스터로 저희가 했었던 그 모델이 아 진짜 2015년부터 했었네요. 우와. 2015년부터 해서 선생님은 나도 란도처럼 부드럽게 치고 싶다. 저는 부드러운 도시 남자. 뭐 이렇게 해서 2015년. 부도남. 부도네 부도남. 저 그 생각했거든요 지금. 부도남입니다. 부도남. 네. 우리만 좋아하는 견도는 마이클 란도는 메이플 버전을 출시하라. 저는 화난 란도 막 이렇게 드렸었고요. 2018년도에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타. 맞아. 은총 씨는 지금까지 커스텀샵 기타 중에 제일 좋습니다. 저는 세대를 초월하는 스튜디오 사운드 8.5, 9.0, 8.5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이건 63 스트레스로 나왔습니다. 오늘과 동일한 63 스트레스예요. 이때 또 은총 씨가 또 굉장한 한 줄평을 주셨네요. 네. 선생님은 게리 란도. 게리 란도. 은총 씨는 팬더 아니다. 휀다다. 휀다다. 란도 인 더 하우스에서 이것도 이제 8점대 8.5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68 스트라토캐스터로 또 2021년도에 저희가 딱 요거는 그 스카우트 하기 직전이었네요. 아마. 네. 선생님은 로리 란도. 이거 로리예요. 굉장히 많이 까져 있었던. 네. 네. 저는 목검 든 최강 고수. 네. 8.5 8.5. 2021년 7월 7일 날 한 거는 약간 선생님이 은총 씨를 좀 빙의한 것 같아요. 네. 68 스트레이트인데 한 줄 평이 좋아 란도. 이게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는데 한 줄 평 보고 은총이랑 둘이 한 건 줄 알았어요. 좋아 란도라니요. 좋아 란도. 네, 저는 팝과 레트로를 합쳐서 팝트로 이렇게 드렸고요. 82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되게 좋았던 거는 그때 커스텀샵 치고 가격도 쌌거든요. 500만원대 중반이어서 가성비가 15, 14가 나왔어요. 맞아요. 이 정도면 너무 좋다. 가격도 이래서 지금 거 얼마인데? 지금은 이제 뭐 안 되죠. 안 되죠. 지금은 뭐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돼요. 지금 이 가격이면 거저 주는 거지 거의. 그래서
늘 리뷰할 때 말씀드린 거. 그냥 오늘 빨리 사는 게 제일 나을 그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아 그때 우리가 분당에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도 그래, 돈이 없었죠. 네. 없었죠. 그때도 그걸 살 돈이 없었어요. 네. 500이어도 500이 없어요. 네. 네. 맞아요. 1000이면 당연히 1000이 없지만 500일 때 살 걸 500도 없었거든요. 네. 그게 문제죠. 그리고 있어도 아 이거 어떻게 사나? 아 비싸 막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버는 맞아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 63 스트레 오늘은 815만 원입니다. 야 진짜 언젠가 무서워. 돼지라는 언젠가 어느 날 이때 야 그때 815 때 진짜 그때 진짜 싼 줄 알았어야 쌌다.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할 날이 오겠죠. 네. 자 63 스트레입니다. 815만 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kg 두께는 43+2mm 12 프레트 히트를 78mm고요. 셀렉트 라이트웨이트 엘더 바디에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메이플렉의 커스텀 C 쉐입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헤드 머신의 본넛 너트 너비는 42mm입니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고요. 지펀 공률은 완전 빈티지 7.25죠 네. 184mm 반지름입니다. 21 내로우 점퍼 프렛은 648mm 픽업은 커스텀샵 Fat 50s 싱글코일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에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올라간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디자인이 뭐 렐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때그때 훨씬 더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거의 뭐 무슨 목검 수준의 렐릭도 있었고요. 진짜로 이거 보시면은 뭐... 약간 그 까만색이 중간중간에 이제 돋보이는 뭐 적당한 헤비렐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저거네요. 그 썬버스트 오버. 네. 그 위에 칠한 거. 옛날 그 팬더에서 그 네. 재고 남아가지고 다시 칠해서 판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 스타일인데. 썬버스트가 저쪽에 살짝 보이네요. 네, 여기 네, 갈색이 보입니다. 네. 참 예뻐요. 이 색깔이. 네, 좋습니다. 네. 정갈하죠. 란도우 스트로에서는 언제나 정갈했죠. 질릴라 그런다 이제. 와 좋다 가이라. 란도지. 이게 여러분 이제 그건 있어요. 그 진짜 빈티지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재미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정갈해서 예, 조금 와일드함이 너무 네, 없죠. 순하죠 얘가. 네, 마샬이고 이게 리어 픽업인데 이 정도밖에 안 나요. 아유 진짜 너무 정갈하다. 너무 그죠? 네. 그래서 인우 형이 그런 말 한 거예요. 그 커스텀 샵이고 팬더인데 스튜디오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을 멘트를 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여기서 마샬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샬? 마샬에서? 네.
다 되는 스트라토캐스터. 네. 여기. 네, 마샬 게인. 마샬 게인인데. 아. 한 고 정도? 신나네요. 네, 이게... 충분히 나오죠 개인이. 근데 아까 우리가 355 한 다음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저 무슨 355의 반대말이야. 아 355의 반대말. 반대말이야. 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까슬까슬하고 기름기라고 하나도 없냐. 그렇죠. 어. 그리고 그 그런 것 같아요. 그 요리 중에서도 조미료 많이 안 넣고 정말 담백하게 빼내는 뭐 거의 사찰 음식이죠 이거. 봄나물? 봄나물의 보리밥? 거의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봄나물의 보리밥 좋네요. 네, 바로 공양 같은 느낌의 그런 사운드. 그 사실 오늘 시험곡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마이클 런도가 이 기타를 쓸 때가 아니에요. 그 한참 뭐 타일러 험버커 쓸 때. 타일러 쓸 때 거거나 아니면은 존서? 그 자신의 그 60년대 이제 중후반기 스트라토캐스터를 개조해서 싱싱엄 예 싱싱엄으로 해서 그때 한참 녹음했었던 곡인데 사장님 굳이 이걸로 이 싱싱싱으로 그걸 쳐달라고 해서 근데 또 그런 느낌에 비슷한 뉘앙스가 들리기는 해요. 물론 이제 그 원곡은 험버커 사운드로 녹음된 개인이겠지만 그래도 이 란도의 이런 스타일이 정말 다양하게 팝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맞습니다. 네, 곡은 정말 솔로가 기가 막힌 곡입니다. 원래도 제가 처음에 이거 그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그 노래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중간에 솔로 타임에서 전조가 싹 되는데 그 솔로도 길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처음 솔로를 듣는데 와 진짜 기타가 기가 막힌다. 와 노래를 하는구나 기타가 진짜. 저는 그래갖고 이거를 예전에 데너프가 친 줄 알았거든요. 워낙 이제 또 스타일이 완전 다르긴 한데 그 시대 때 어쨌든 요런 류의 그런 팝 사운드로 양분했던 팝 락의 또 세션에 양분했던 기타리스트라서 이건 대노프지 않을까 이랬는데 란도 형이 그렇죠. 쳤더라고요. 진짜 마이클 볼튼과 마이클 란도 네. 볼도 조합 네. 네. 마이클 볼도 조합의 네. 굉장한 또 곡이었죠. 네. 네, How Am I 솔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뿅. 야, 정말 가슴 설레게 하는 팝 사운드네요. 뭐 제가 정확하게 칼카피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뭐 어쨌든 이런 사운드가 여기서 난다는 거 재밌고,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초반 리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팬더치고는 빈티지한 맛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빈티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심심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트랏 하나로 좀 올라운드를 좀 추가하시고 그리고 마이클 란도우라는 이름이 또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늘 또 설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좀 진지하게 사셨으면 좋았을 그렇죠. 텐데. 왠지 나도 란도처럼 기타를 잘 치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네. 어떤 부적 같은 기타.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마이클 란도 63 스트랙 같이 보셨고요. 가격은 815만 원이지만 퀄리티는 여전히 엄청 좋은 엄청 그런 좋습니다. 기타였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연어를 구워갖고요. 네. 바싹 말려갖고. 싹 부셔갖고 밥에 얹어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어 후리각해 드리겠습니다. 연어 후리각해. 아, 네. 이거를 그렇게 그런 이미지군요. 맛있게 뿌려 먹을 수 있는. 네, 뭐 저는 아까 인우형 말에 네. 힘을 빌려서 아까 제가 이미 말했죠. 봄나물에 보리밥. 봄나물에 보리밥. 알겠습니다. 기름기라고는 1도 없는데 참 맛있잖아요. 근데 육식 러버들이 먹어도 너무 맛있는 맛. 절대로 이거는 싫어할 가능성이 없어요. 식단에 고기가 없다라는 사실을 못 느낄 만큼 맛있는 맛. 그렇습니다. 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까 그 마이클 볼튼 솔로를 듣는데 분명히 싱싱싱이잖아요. 네. 그 사찰 음식인데 네. 사찰 음식인데 어쩐지 고기 맛도 느껴지는 것 같고 어쩐지 사운드도 개인이 엄청 잘 먹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험버커가 보여 이렇게 험버커가 보여 살짝 착시. 그러면 100% 사찰 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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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이 많이 들어가요. 아, 버섯 확률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기만 땅에서 나는 고기 버섯이죠. 송이버섯 한 두 개 집어넣어. 아, 최고죠. 최고죠. 고기가 뭔 소용이야 그럼.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이고요. 네. 은총씨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9, 총점 84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1점, 평균 점수는 80.67 나왔습니다. 네, 가성비는 10, 11, 11 이 정도. 좋진 않죠. 네,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80점을 넘겼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이지만 란도우 시그네처는 항상 나오면 좀 있다가 바로 품절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고시장에서도 좀 구하기 힘들고 아마 이거가 다시 신제품이 나오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또 나와서 아마 이 가격이어도 결국 또 품절되지 않을까. 맞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중고시장에서도 잘 못 본 게 한 번 일단 들여가면은 잘 꺼내지 않는다는 거죠. 안 내놓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기타들이 좋은 기타인 거예요. 맞아요. 중고시장에 잘 안 보이는 기타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63 스트랩 란도 모델까지 같이 보셨고요. 은총씨 다양한 장르에 시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네. 다음번에도 은총씨와 같이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토가 빨리 제대로 그러니까 마토가 빨리 와야지. 마토가 와야 이게 내가 잘... 샤벨을 좀 안 하지. 내가 마토가 와야 내가 저거를 마제스티 이런 걸 안 하지. 샤벨, 뮤직맨. 뮤직맨 아 다 저거 알바네즈 와야... 이런 거 마토가 다 안 오면 아마 우리 쇼 호스트 박인우 씨가 저 파업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릴 겁니다. 아, 저 파업할 겁니다. 불면증이 오기 전에 일을 그만두겠어. 근데 마토가 이 편을 볼까? 마토가? 마토가 이거 이게 다 별로 관심 마토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요새는 볼 수 있으니까 폰으로. 아니 그 아니라 이 편이 이 편을 안 보겠죠 마토가. 아니 마이클 란도니까 볼 수도 있어요. 올려나? 그러나? 네. 마토 잘 있니? 네. 빨리 와 빨리. 영상 편지. 그 떨어지는 낙엽도 피하고. 그렇죠. 손가락 관리 잘하고. 와, 손가락 관리 잘하고. 목 관리도 잘하고. 와, 언제 제대죠 마토? 올해는 제 올해는 제할 텐데 제가 6월달에 가지. 그럼 올해 제대하겠네. 올해 말에 오겠네. 그렇죠. 요즘 1년 반이죠? 1년 반입니다.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내년에는 마토와 함께. 네, 그렇죠. 누군가의 제대를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아니 마이클 란도를 시그네처를 리뷰할 때 마토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타를 모을 때 마토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맞아요. 라이너 모으기가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또 최고 전력 중 하나인 네. 마토를 그리워하며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어타임스. 기어